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자, 지구학교 기출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다시피 개념 강좌는 2023학년도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기출분석만큼은, 16형의 기출, 그리고 지구과학2의 어떤 출제 경향 및 나름 방향, 난이도 등등이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출분석만큼은 2025학년도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게 무엇보다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렇게 또 기출분석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1, 스텝 2, 기출분석 스텝별로 구분을 해서 강의를 제공하는 점. 요거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출분석. 다른 것보다 지구과학2와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이것저것 정말 많은데 일단 좀 참고 문제풀이를 통한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필요한지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읽고 풀어보는 건 아주 높은 확률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 개념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옳지 않아요. 따라서 무엇보다 개념학습이 여러분들 충실하게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일단 순서가 맞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고 어떤 걸 맞았고 어떤 걸 틀렸는지 내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모르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 근데 사실은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문제마다 사실 지구과학도 분량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요. 깊이도 꽤나 깊게 파고드는 요소들이 많고 근데 문제들을 쫙 펼쳐놓고 주제별로 쭉 정리해서 풀다 보면 대체로는 질문 포인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개념 원리의 이해 정도? 요게 대충 비슷하다고. 또는 암기요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이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느껴보는 게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찾아보는 건 문제를 풀면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풀 때는 그냥 풀고 아시겠습니까? 풀고 사후에 이런 포인트까지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땐 개념학습을 먼저 끝내고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요. 오답 정리, 정답 맞춘 다음에 직접 오답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맞은 거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 틀린 건 뭘 몰라서 틀렸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할 개념 원리와 암기사항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문제 옆에다가 가볍게 필기, 첨삭을 해주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문제 옆에 막 이렇게 답도 써있고 막 지저분하게 막 적어놓으면 다음에 두 번째 풀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답이 적혀 있어도 문제를 쳐다보고 읽고 다시 생각해서 답을 찾아보는 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써놓고 읽는 게 사실은 반복학습에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자료 해석할 때 주의사항도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틀린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그것도 역시나 문제 옆에다 이렇게 첨삭을 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이거는 어떤 암기요소가 빠져 있거나 어떤 원리를 적용하지 못했거나 자료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잘못 읽으면 문제를 못 푸는지 그 포인트를 잘 새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출분석은 여지껏 출제됐던 과거 기출 사례에 대해서 일단 완벽하게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예요. 앞으로 새롭게 뭔가 안 만들어지나? 만들어지겠지. 근데 일단 과거에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어떤 난이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연습하는 게 기출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학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풀고, 아, 내가 얼만큼 맞춘다. 지금 성취도가 몇 퍼센트다.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만, 학습 방향을 잡아나가는 걸로 조금 더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몰랐거나, 또는 빈틈이 있었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채우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출문제 풀때 학습 우선순위.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들이 제일 필요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해서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제공해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 현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 교육과정,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제는 무턱대고 막 풀면은 조금 안 돼요. 조금이 아니라 안 돼요. 현 교육과정에 걸맞는 수준의 문제를 잘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 기출분석 교재에 잘 수록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연기 교재, 수능 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필요하죠. 매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종류의 연계 교재가 해마다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EBS 연계 교재를 보고 그것들을 고려해서 그 연계, 해서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교육청 모의고사, 시도 교육청 주관 모의고사가 있죠. 참고로 지구과학2는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3월달 고3 돼서 배운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안 치르고, 4월 학력평가부터 일부 진도, 학교에서 나갈 만한 어떤 범위 설정해서 진도가 차근차근 추가되어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뭐 불필요하다 절대 아니고요.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굳이 따져본다면 조금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 기출 분석 교재는 얘네들이 위주로 들어있고, 일부 교육청 모의고사가 선별적으로 들어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좌 특징. 전체 35강, 물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요 기출문제 잘 정리하고 풀어볼 거고, 출제 방향, 그리고 문제 풀때 어떤 접근 방식, 문제 풀이 과정, 문제 풀때꼭 알아야 될 개념 원리, 이런 것들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 총 440문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설지 분책되고요. 그 다음, 중단원별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주제 내에서도 유형별로, 그래프로 나오는 거, 도표로 나오는 거 등등, 유형별로 또그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 2. 스텝 2. 자, 스텝 1, 스텝 2. 자, 이 말씀 드리면서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몇몇 안내 말씀과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 스텝 2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수능, 즉 2023년에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은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굳이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2023학년도까지는 일부 대학에서 심화 선택 과목인 투 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이라도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해야 해당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이제 공부 좀 한다. 어릴 때부터 조금 좀 한다 하는 분들이 이제 지구과학 2뿐만 아니라 여타 탐구 영역의 심화 선택 2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응시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투 과목에 몰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줄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러니까, 수능 출제 난도가 점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2023학년도 수능까지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2022년에 치러졌던 수능까지. 학생들은 실력이 출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 난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학생들은 또 따라가고, 또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문제는 더 어렵게 출제되고, 진짜 와 이건 대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줄 만큼
그리고 이걸 30분 내에 풀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빡빡한 문제들로 수능 시험지가 구성되어서 2023학년도까지 출제가 됐다고. 오케이?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이 되면서 그런 지구과학2 필수 선택, 그러니까 2 과목에 대한 필수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굳이 2 과목을 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경쟁도 치열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학년도는 이제 아무래도 2 과목의 응시원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왜냐면 신규 자원의 유입이 좀 이전보단 적었겠죠? 그리고 기존에 2 과목을 공부하고 응시하려던 친구들의 이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출제 난이도가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에 걸맞게 2024학년도 6월, 9월 수능 난이도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6월과 9월 같은 경우는 문제도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량이, 응시자들의 학습량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등급 구분 점수도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수능은 실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실시간 등급컷,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의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들로부터 추정되는 실시간 등급컷이 메가스터디나 EBS나 여러 사이트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쉬웠거든요. 제가 해설 강의 찍을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제 너무 쉽다고. 문제가 쉬웠는데 실시간 등급컷도 낮게 나와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성적표가 딱 나왔더니 1등급컷, 2등급컷이 실시간 등급컷, 즉 예상 등급컷처럼 많이 낮진 않고 적당한 등급컷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2023학년도의 상황이라면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1등급, 2등급 구분이 없이 아마도 2등급까지 만점으로 찍힐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2024학년도는 그 지경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등급컷이 뭐 낮진 않았는데 48점 그 정도였는데, 1등급에 대한 표준 점수는, 그렇지, 보통 1등급컷이 48점이면 표준 점수가 70점까지는 안 나거든요. 네, 그렇게 70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나왔던 상황이에요. 정리하면 6월, 9월에 합류하지 않았던 또는 그 친구들이 더 실력을 쌓아서 성장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전통적으로 이제 지구과학2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꾸준히 지구과학2를 학습했었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능에 실력 발휘를 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나 또 열심히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강의를 잘 봐주신 분들이 또 열심히 성과를 올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4학년도 수능 대비하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빡빡한 공부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요구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023학년도까지는 수능 출제 난도가 이렇게 높았다면 2024학년도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학습은 이 정도까지야? 아니지. 필요한 학습은 여기까지는 가야지. 하지만 공부는 여기까지 하되 한 번에 확 가는 게 지금 지구과학2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부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금 학습 의욕이 넘치고 학습 습관이 온몸에 잘 배어 있고 언제나 열심히 잘 해왔던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강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만큼 다 설명하면 그 친구들이 잘 따라왔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용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끝낼 만한 학습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순서가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록된 스텝 1은
스텝 1까지만 하면 된다가 아니야. 스텝 2까지는 필수예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필수인데, 스텝 1은 일단 전범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그리고 많이 빡빡하지 않은 그러한 주제, 그런 내용, 그런 문제들로 일단 구성을 했고, 스텝 2는 각 대단원의 중단원별 주제별로 조금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대단원 후반부에 스텝 2 수준의 문제만 따로 선별해서 구성을 해두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땐 스텝 1을 먼저 끝내. 스텝 1을 풀때 필요한 개념 원리가 완벽하게 소위 체화가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결론을 뽑아낼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 학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 2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진행이 매끄럽고 수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이 길었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수능 출제 난이도를 한 번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스텝 1 끝내고 스텝 2 이렇게 단계적으로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이고, 2024학년도 수능, 그리고 수능 출제 난이도랑 그 수능 시험을 보고 성과를 냈던 분들의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2025학년도 수능의 경우는, 2024학년도보다는 문제가 좀 빡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문제가 쉽게 출제되겠다, 어렵게 출제됐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100% 잃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더라도 편안하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시겠습니까? 뭐, 외부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나와도 문제를 풀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일단 궁극의 목표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 보자. 이런 의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하고 개념 학습을 할 때의 난이도도 사실은 꽤나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요소 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계산하고 뭐 식세우고 식용량하고 유도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할때 필요한 요소들도 스텝 2 수준은 빡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뭐 수능 대비 있어서는 지구과학2를 이미 하기로 마음먹었거나 이미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 대비를 하신 분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어떤 개념 설명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스텝 1까지를 우선적으로 일단 끝내 주시고요. 필요할 때 스텝 2에 있는 내용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설명이 길긴 했습니다만 결론은 우리는 갈 때까지 갈 거고요. 할 때까지 할 거고요. 최대한 어떻게 출제가 돼도 쉽게 풀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개강은 12월 29일 날 개강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적절한 분량 업로드가 될 텐데, 일단 이 말씀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2025학년도 버전으로 새롭게 강의가 업로드 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2023학년도 기출분석 강의를 먼저 듣고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지? 2023학년도 기출분석 강좌엔 그 이후 2024학년도 기출문제들이 거기에, 2023학년도 4학년도 그 기출문제들이 추가로 또, 이렇게 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 기출분석으로 개념 공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먼저 공부 끝낼 분들은 그냥 먼저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굳이 이거 업로드 되는 거 오래 기다리면서 이렇게 학습 템포를 굳이 늦추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적절한 속도로 공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에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 및 기출 분석을 끝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알겠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범위 출제가 아니에요. 6단원, 7단원 시험 범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전범위 학습을 일단 끝내는 게 맞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전체 복습을 최소 두번 이상 기출분석과 함께 두번 이상 복습하는 걸 목표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는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2025학년도 버전의 기출분석의 진단 및 복습 프로그램 제공이 되고요. 질문할 거 Q&A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지구과 카페에도 여러분들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의견 교환 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 자, 당부 말씀, 연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 이거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과거 기출 사례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오해하면 안 돼. 옛날에 출제된 문제는 옛날 거고, 앞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건데,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올 건데, 이거 풀어봤자 소용이 있나? 앞으로는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구과학2는 사실 2023학년도 수능 출제 난도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많이 갔거든. 근데 또 우리들이 또 열심히 하는 만큼, 같이 또 난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00%는 단정할 수 없어요, 100%라고. 어쨌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기출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기출문제는 돌고 도는 거고. 문제 출제 방식이 달라지고 질문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를 할때 적용시켜야 할 개념 원리나 사고 과정의 순서 및 흐름, 이런 것들을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문제를 풀면서 내가 생각하는 순서나 능력이나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거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 풀어봤자 도움 안 된다. 이런 말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뭔 느낌인지 아시죠?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런 걸 수도 있어. 어쨌든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혼자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오답 정리하는 거. 아, 이거는 조금 반쪽짜리 공부고요. 맞은 문제도 올바른 사고 과정으로 적절하게 풀어서 맞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가급적 모든 문제 풀이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야? 반복해서 학습 많이 해주시고, 개념 학습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2023학년도 개념 강좌. 아, 진짜 빠짐없이 현재 출제되는 문제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차고 넘칠 만큼 많은 내용들 거기에 차근차근 잘 담아두었으니까 개념 강좌도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여러 차례 좀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분량도 많기 때문에 1단원부터 시작하잖아. 3, 4단원만 가도 1, 2단원 내용만 가물가물해진다니까. 오케이? 필요할 때 백과사전처럼 언제든지 강의 돌려보시면서 반복학습, 개념학습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개념 대단원 끝나면 기출 대단원. 나쁘지 않고. 개념 대단원 밑에 중단원 끝내고 기출 중단원씩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대비는 스텝 2까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 이상까지 해야 돼, 사실은.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기출분석 스텝 2까지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보통의 경우 심화선택인 2 과목을 내신 대비해서 수능으로 2 과목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각 학교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 과목에 대해서 내신 문제를 정말 빡빡하게 빡세게 출제한 학교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보진 마시고요. 학교 수업 내신 점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잘 듣고 학교 선생님과 질문, 소통 많이 하시고, 오케이? 개념과 기출분석 강좌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내신 대비 문제, 내신 문제를 풀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지구과학 2를 선택하시는 분들, 뭐 선택의 가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변의 조언보단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잘 들어 여러분들.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다 저떠했다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일단 수능에서 선택해서 응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아요. 아시겠죠? 주변에서 뭐라 뭐라 하는 말 휩쓸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공부가 그 어떤 과목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